자, 오늘 2월 20일 화요일인데요. 신승 델타의 경우에는 오전장에 강한 낙폭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빠르게 회복하면서 3% 이상의 반등 흐름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신승 델타는 어디까지 반등 흐름이 이어질지, 그리고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단기적인 낙폭 흐름을 이끌었던 초록 철의 이슈, 이 APS 학회로부터 김현탁 교수의 논문이 철회가 되면서 오전장의 단기적인 낙폭 흐름이 확대되었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후장에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시세를 말아올린 모습이죠. 여태까지 LK99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점 대비 거의 700% 가까이 올라왔는데, 상승 초기 자리에서부터 -20%에서 -30% 가량의 단기적인 조정 흐름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점은 달랐죠. 이번 고점에서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러한 자리에서도 강한 조정 위치에서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시세를 말아 올렸다는 건 제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력은 아직 현 위치에서 물량을 정리할 의도가 없다라고 제가 이 점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에선 거래량이 동반된 투매 흐름이 나와야지 강한 낙폭 흐름이 연출되면서 상승 초기 자리까지 폭락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동반된 세력의 매도 물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조정 흐름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신다면 앞으로 신성 델타의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을 확실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김현탁 교수의 이메일 한번 보시면 APS 학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복구한데는 48시간의 시간이 소요됐다. 누군가 김현탁 교수를 4층에서 APS 학회 부터 초록 철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수정되었다고 오늘 김현탁 교수의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APS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셔도 김현탁 교수의 논문 발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점은 바로 어제 APS 논문 철회 일정으로 강한 낙폭 흐름이 오전장에 나왔었는데 오후장에 어떻게 했어요? 시세를 바로 말아 올린 모습이에요. 즉, 세력들이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끌기 전에 개인들의 물량을 고의적으로 한번 털고 물량을 늘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시세 분출 자리를 다시 한번 연출시키는 겁니다. 물론 현 위치 저점 대비 이격률이 300% 이상 벌어진 자리지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현 위치에서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개미털기 작업을 한번 연출시켰다고 여러분들이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즉,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초기 자리에서부터 언제나 -30% 가량의 변동성을 견뎌내셔야 앞으로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을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질 수 있는 건데, 자, 이러한 상승 국면 자리를 확실한 수익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에선 항상 단계적인 조정 위치를 대비해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상승 추세 하단 구간까지 시세가 눌리는 자리에선 재진입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신성 델타 특허의 LK99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서 정말 이 상승 파동을 단 한 번의 매도 없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주식들은 미국 주식과 다르게 강한 조정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한번 보셔도 어떻게 돼요? 10년 동안 박스권 내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수급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도 강한 조정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단기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매물대가 많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에서는 언제나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수익 실현 욕구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가 형성된 자리에선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대량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선 보통 재료에 대한 기대감까지 꺼지기 때문에 -30%에서 -40% 가량의 강한 조정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위치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승 임펄스가 확대되는 구간에선 탑승을 한 다음 세력들의 물량을 빨아들이고 그 다음 강한 조정 위치가 이어지면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매도한 물량은 다시 한번 세력들이 바닥하고 여러분들이 매도한 순간 시세는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팔면 올라가고 사면 떨어지는 이러한 매매가 반복된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앞으로 나올 상승 파동에서 더 이상 세력들에게 농락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성 델타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려면 이 종목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신성 델타의 경우에는 강한 낙폭 흐름이 연출돼도 시세를 바로 말아 올릴 수 있는 강력한 수급이 존재한다. 이 수급은 신성 델타의 세력으로부터 나오는데, 신성 델타 테크 종목 특성상 강한 낙폭 흐름이 연출돼도 시세를 바로 말아 올리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낙폭 흐름이 연출된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만 체박하신다면 신성 델타의 세력과 함께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신성 델타테크 13만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에서 과매수 자리가 형성된 구간에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LK99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꺼질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과매수 자리에선 전량 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 이 낙폭 흐름의 최하단 구간에서 재진입 타점을 잡겠다고 제가 이 점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13만원 이상 지난 최고가 134,5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량 매도 신호 드린 이후에 이렇게 지난 2월 19일 상승 추세의 최하단 구간까지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졌을 때 이 장대 음봉의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수익 실현했던 물량 재진입 시켜드렸어요. 최저가 10만원 바로 위의 가격 10만 5천원 이하에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비중 30% 매집 끝내 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신성 델타 테크의 모든 잔파 등 하나하나 확실하게 맞춰드렸죠. 근데 아직도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외번호로 문자 빠르게 남겨서 신상 델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왜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아직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앞으로 나올 파동에서 확실한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외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5-9677의 외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앞으로 돌파 흐름 이어지면서 신고가 자리가 나오면 이 신고가 자리의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 잡아드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타점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확대되면 이 조정 흐름의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7의 외번호로 지금 당장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5-9677의 외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신성 델타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어지고 신고가 자리가 형성되면 LK99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꺼져버리며 강한 낙폭 흐름이 나왔을 때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또 수익을 못 챙겼다,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지난 고점 자리에서 수익을 못 챙기고 현 위치에서 다시 한번 매도 타점을 대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라도 후회할 짓 하기 싫으시면 지금 당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빠르게 남겨서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010-4695-9677의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세, 신한,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이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 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이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 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